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산 방법을 명문화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세 단계에 걸쳐서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대한상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합리적 개선 방안 건의서를 오늘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1단계에서는) 임의적 판단 여지를 줄이도록 법률의 산식을 만들어서 전문가 그룹이 먼저 최저임금의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는) 노사가 협의해 마지막은 이를 정부가 결정하는 (3단계) 과정을 제시했습니다.